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화택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북도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낮 동안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추위는 일시적으로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 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대륙에서 고기압이 확장하고 동쪽으로는 기압골이 위치하면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찬 대륙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쪽 지방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중국 내륙에 위치했던 대륙 고기압이 점차 변질되면서 상해 부근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북부 지방과 충남 서해안 지방으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불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온도골이 서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영하 15도 선은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한 곳이 많았으며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15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온도골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영하 12도선이 중북부 지방까지 북상하면서 찬 공기 유입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추위가 약간 풀려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에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